전장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인 LG전자가 전장 부품 관련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 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벤츠 C클래스 자동차입니다. LG전자는 이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ADAS 전방 카메라를 직접 개발해 지난달부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LG전자는 오늘 프랑스 르노그룹의 전기차 신모델에도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선정한 LG전자가 시장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입니다. 실제 최근 릴레이 수주가 이어지자 LG전자의 전장 수주 잔고는 2018년 30조 원에서 올해 60조 원 수준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2013년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를 신설한 뒤 2018년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 업체 JKW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함께 합작법인 LG 마그나를 출범하는 등 전장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은 지속 미뤄지며 업계에 우려를 낳는 분위기입니다. VS 사업본부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 7천억 원, 영업손실 5,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지만 GM 볼트 전기차 리콜에 따른 충당금 약 4,8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영업손실은 기대보다 악화됐습니다. LG전자는 앞서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 시기를 2019년으로 예상했지만 더딘 시장 확대 속도와 업계 위축 악재에 따라 그 시점이 지속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시장 환경은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리스크 지속, 이에 따른 주요 완성차 공장 셧다운으로 자동차 부품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 지속 및 이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 리스크로 수익성 확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인 만큼 LG전자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 시점이 추가로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